가향 담배, 캡슐 담배라고 들어보셨죠? 일반 담배에 청포도 향, 또 로즈메리 향, 자몽 향 같은 향기 캡슐을 첨가한 겁니다. 향기 덕분에 담배 연기의 퀴퀴함이 덜 느껴진다고 알려지면서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처음 담배를 접할 때 이 가향 담배를 많이 찾는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?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가향담배의 좋은 냄새는 이 필터 부분에서 나옵니다. 필터를 뜯고 안에 들어있는 작은 구슬 모양의 캡슐을 터뜨려봤습니다. 맡으면 맡을수록 더 이 들이마시고 싶은 굉장히 상큼한 그런 청포도 향이 나네. 피우다가 예. 이제 여기서 원하는 시점에 그냥 딱 이빨로 깨물어요. 그러면 그냥 이 향이 그대로 이 구멍 통해서 이제 넘어오게 되죠. 유행에 민감한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데 특히 생애 첫 담배로 손대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. 냄새 말고도 뭐 커피향도 있고 그냥 그거 피면은 일반 담배보다는 좀 더 약한 느낌? 냄새도 좋고. 캡슐 속 내용물을 분석해봤습니다. 멘톨이 기본으로 들어있고 향에 따라 로즈메리와 페퍼멘트, 각종 꽃향기, 소나무향 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. 100가지가 넘습니다. 문제는 가향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과 유해성이 더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. 담배 연기가 순조롭게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더 유해하게끔 해주는 그런 유인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, 유럽연합 등에서는 향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. SBS 송인호입니다.